인천시의회가 인천환경공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구 청라소각장 내구연안 문제와 환경공단의 노노 갈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인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우선 청라소각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된건 김상길 환경공단 이사장의 발언입니다. 내구년 플러스 10년 동안은 쓸수 있는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청라 같은 경우는 2026년, 7년까지 아마 사용하는 걸 목표를 두고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2001년 준공된 청라소각장의 내구 연한은 15년이지만 202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내구 연한이 지난 만큼 청라소각장을 전면 개보수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청라소각장을 갖다가 전면 개축을 하고 시설을 바꾸겠다는 그 내용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용역도 나오지도 않은데 지금 현재 와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과정으로 현대화 사업으로 한다. 지금 하면 몇년 동안 더쓸수 있다. 이런 발언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상길 이사장은 공단은 소각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뿐그 이상은 인천시가 결정할 일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시 환경을 산다 보고, 저희가 보기에는 현안 사항에도 좀 이렇게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시의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야 된다. 이번 행감에선 인천환경공단의 노사와 노사 간 갈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인천환경공단 간부급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일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환경공단 내부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요구했고, 인천환경공단은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조직 정비가 우선적인 문제라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